기아 노사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 없이 올해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. 기아 노사는 24일 열린 13차 본교섭에서 임협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.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7만 5천 원 인상과 성과급 200%에 350만 원 플러스, 특별 경력금 230만 원, 재래시장 상품권 10만 원과 주식 13주 지급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. 성과급 가운데 100% 플러스 350만 원과 특별 경력금은 타결 즉시 지급하고 100%는 올해 말에 지급하게 됩니다. 이는 앞서 3년 연속 무분규로 인담협을 마무리한 현대차와 비슷한 수준입니다. 기아 노조는 27일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 합의안은 최종 가결됩니다.